그럼 이제 useful expressions라고 해가지고 유용한 표현이래. 교과서를 쓰신 분들께서 아 이런 표현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모아두신 거예요. 총 3개가 있고요. 첫 번째는 be abundant with야. abundant, 풍부하니야. 그래서 뭐뭐로 풍부한, with 다음에 있는 명사를 잘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places with diverse life forms such as woods, beaches, parks, or even small farms and gardens are abundant with diverse bacteria. 네. Be abundant with가 들어있어.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장소들인데 어떤 장소냐면 다양한 생명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들. 예를 들어서 누구? Woods라던가 숲이라던가 해변이라던가 파크라던가 됐니? 공원이라던가 혹은 작은 농장 혹은 garden 또는 그런 장소들은요. 뭐 하되? 풍부하대. 뭐가 풍부해? 다양한 박테리아로 풍부하대요. 계속 이번 우리 지문이 이번 단원 자체가 미생물 이런 거에 관련된 거라 계속 박테리아 얘기 이런 거 할 거야. 그치? 그래서 박테리아로 풍부합니다. 박테리아로 꽉 차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Tell A from B. 중요해. 많이 나와. Tell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구별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이 돼요. 말하다 아니야. 오케이? 구별하다야. 자, 그럼 봐봐. Antibiotics cannot tell good bacteria from bad ones래요. Antibiotics 계속했죠. 이번 단원에 계속 나올 거야. 이거 항생제란 뜻이라니까. 근데 이 항생제라는 아이가 cannot tell, 구별을 못해요. 뭐랑 뭐를? Good bacteria랑 bad one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냐면 박테리아를 쓴 거야. 오케이? 대신 쓴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좋은 박테리아랑 나쁜 박테리아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얘들아 항생제의 안 좋은 면 중 하나는 좋은 균까지 죽인다라는 뭐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get rid of는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볼게. Whenever we use antibiotics, 계속 나오죠? 항생제를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We inevitably 우리는 피할 수 없이, 필수적으로, 오케이? 우리는 피할 수 없게 damage 합니다. beneficial bacteria를. 우리 아까 위에서 했지? 박테리아를 구분을 못한다니까, 항생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뭘 할 수밖에 없어? damage 시킬 수밖에 없어. 이익이 되는, 괜찮은, 이로운 박테리아를. 됐지? 괜찮은 박테리아까지 죽이거나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the harmful bacteria, 해로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that we want to get rid of, not near, get rid of, 우리가 없애고 싶어하는 해로운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좋은 박테리아까지도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여기서 beneficial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익이 되는, 혜택이 있는, 좋은, 이로운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서 harmful은 무슨 뜻이야? 해로운. 아, 이로운. 해로운. 둘이 무슨 반해요. 알아두세요. 되셨나요? 요렇게.